모든 걸 다 할부로 사자 주의인 게 인생은 일시불이야.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로 발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싶은 걸 다 가져야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굴러먹었다는 얘기야. 누나 얘기는 지금 네가. 예. 이 내전 갈등이 제가 하나 생긴 게 있습니다. 그 핸드폰이 좀 사고 싶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Z 뭐 이런 아, 거? 이거 접히는 거 말고 접히는 거 말고 또 새로 나온 거 있어요. 찍을 때 그 100배 줌까지 돼서 그 달에 있는 크레이터까지 다 보이는 그 왜 달에 토끼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싶니? 아 멀쩡한 핸드폰 나 원놈에 또 100배 줌을 한다 그래가지고 10몇만원씩 돈 내라고 그러지 그냥 채찍! 채찍 갖고 와 채찍! 자 오늘의 갈등이가 현재도 지금 완전 꽂혀있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27세 사초생 현재의 내전 갈등 뉴 아이패드 구매입니다. 10개월 할부로 할 거냐 일시불로 할 거냐. 그러니까 옛날부터 누나한테 애들이 물어보는 1순위가 그거였거든. 언니 저 아이패드 사도 돼요 안 돼요? 사라고 하시지 않으세요? 아니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.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어. 순식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호르몬 너 저번에 얘기했잖아 도파민. 도파민이죠. 도파민이 팍 나와 좀 금방 이게 회복이 되잖아.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면 카드 긁을 때 내가 그쵸. 뭔가를 살 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소비 쪽으로 직결이 되는 거지. 맞죠, 맞죠. 근데 그건 순간적인 거야. 누나 남 혼낼 때 도파민 나오지 않아요? 아 그런가? 특히 너! 이 현재 영수증을 그럼 한번 보자. 얼마나 뭐 어떻게 쓰고 있냐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월급이 네. 세금 떼고 210만 원이 들어오네요. 세후 210만 원이면 세후 210만 원 꽤 많이 벌고 있어요. 네. 할부가 운동화를 사셨어. 네. 6만 원. 아 할부가 6만 원. 3개월 할부했다 쳐도 한 18만 원짜리 지금 운동화를 샀네. 나이키 아디다스. 보니까 치과 치료 마이너스 10만 원. 이가 썩어가지고 신경 치료해서 덮어 씌웠어 지금. 아 그래요? 레진. 이게 한 30만 원 이상 나왔다는 거는 그쵸. 요거 크란 견적이 아니거든요. 요거는 덮어 씌운 거야. 보자. 핸드폰, 교통비, 보험 3개 합쳐서 18만 원이네. 교통비 내가 딱 봤을 때 한 5-6만 원 쓸 거고 핸드폰 한 7-8만 원 본다. 보험 3, 2, 3. 보험은 딱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겠네. 와, 딱 사이즈가. 그럼 점도 봐요. 요것만 보고 모든 걸 맞출 수 있어요? 교통비를 요 정도 쓴다 그러면 택시를 자주 타는 스타일은 아니야. 근데 핸드폰이 7-8만 원 나온다는 건 이거 기계 할부랑 같이 나가는 거야, 그지? 그렇죠. 핸드폰 그렇죠. 이거 바꾼 지 아직 그러면 2년이 안 넘었던 얘기구만. 커피랑 식비랑 술 다 해서 39만 원만. 이게 많이 쓴 건 아닌 거 아니에요? 그렇지. 엄청 유흥을 즐기고 또 이러진 않나 보다. 이번 달에는 12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다. 현재가 옷 샀는데 코는 네가 왜 코를 먹어져? 자 그다음에 각종 구독 서비스가 3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. 뭘 구독하는 거지 도대체? 이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건가? 넷플릭스 이런 거? 네. 그럼 왜 하는 거지? 이거 아니 이거는 아 넷플릭스는 한 달 무료로 볼 수 있어. 그럼 그 다음 달은? 그 다음 달은 아이디 바꿔가지고 또 볼 수 있어. 한 사람당 두 달씩 공짜로 보잖아. 그러면 세 명이 저럴 때면 여섯 달을 공짜로 보잖아. 어 대박이다. 이런 방법이 있구나. 하긴 음악도 이제 1분 미리 듣기라고 있는데 음악도 1분만 들어도 된다. 자 그다음에 데이트 아 여친 있어. 야 요 근데 돈 많이 쓰네. 여친이랑 지금 데이트하고 기타 여가비에 40만 원이나 쓰네. 야 기타. 어쩐지 내가 식비랑 술값 얼마 안 쓴다 그랬어. 학자금 대출이 있어. 한국 장학재단에 30만 원씩 지금 내고 있다. 이거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고 있다 이 얘기구만. 그렇죠 그렇죠. 적금도 들었네요. 적금은 50만 원. 그래서 한 달에 쓴 돈이 158만 원. 야 청약이 없네 우리 현재. 누나가 청약 저축 들으라 그랬는데 당장 들도록 해. 지금 우리 현재는 160만 원 다른 사람의 더블을 쓰고 있어요. 혼자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혼자 산다는 그것에 대한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?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만 원 쓴다 많이 쓰는 거지.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80 정도에서 끊어 생활비를. 덜 쓴다 이거죠 이거보다는. 그래 훨씬 덜 쓰지.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산다라고 좀 마음을 먹은 것 이미, 같아요. 이미 사겠다는 예, 거지.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사초생이기 때문에. 사초생이 아이패드 왜 필요한지. 많은 업무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줘요. 키노트, 넘버 이런 것들. 워드랑 엑셀로 해도 되잖아. 결이 다르죠. 그걸로 하면 도페면이 생성이 안 되는데. 혹시 아이패드 얼마인지 알아요? 얼마나 하는데? 그게 100에서 한 150 사이? 너도 사과빠니? 맞아요. 예, 그쪽이에요.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이것도 이제 사과. 나는 맥북도 쓰고 있고 아이패드도 쓰고 있고 레이아웃도 갖고 있고 일반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있고 아이패드 프로에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장착물인데 키보드 폴리오라고 이제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. 이것도 있고 펜슬, 애플 펜슬. 그럼 그게 작곡할 때 다 필요한 거야? 아니요. 그러면 누나는 이제 어떤 입장이세요? 당연히 일시불로 사야지. 인생은 일시불이야! 제일 중요한 건 말이에요.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든 지금 사서 나중에
그게 모아서 갚든 간에 어쨌든 나한테 이것이 들어왔다는 거야. 난 이게 할부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상황이 내가 별로 돈이 없는데 남의 돈을 빌려다가 이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굴러먹었다는 얘기야. 나 얘기는 지금 네가! 예. 아이패드가 왜 좋은지. 제가 아이패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. 그래. 네. 장점 좀 얘기해줘봐. 도대체 아이패드는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? 일단은 가벼워요. 소음이 있거나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아니에요. 키보드를 치고 싶을 때 키보드 치고, 그리고 키보드를 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아이패드 들고 쓰면 돼요. 아이패드도 노트북처럼 이렇게 쓸 수 있어? 똑같이? 있죠. 그래서 이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라고 27만 9천 원짜리인데 그럼 아이패드를 어디다 넣어 다녀야 되는데 또 가방도 사야 되니? 이렇게 옆구리 끼고 댕기고 이럴 순 없잖니? 저는 이제 그것이 저 어떤 그 나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을 좀 들고 다녀요. 손에! 너 요즘 어떻게 지내? 나 이렇게 지내. 아참은 그지 깡통 차겠다.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카드를 쓰는 거는 있잖아. 네. 빚을 내서 돈을 쓰는 거야. 내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. 이걸 착각하면 안 돼. 한 달 후에 일어날 나의 수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쓰는 거라는 거지.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게 많다고 해서 왜 매번 남한테 돈을 빌려갖고 그걸 사야 되냐고. 내 돈 갖고 사야지. 내가 카드값을 할부로 한도를 다 채워놓잖아. 네. 신용도 올라가던데? 잘못 알고 있는 거야. 아, 그래요?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거는 일시불 결제가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할부는 신용점수가 올라가지 않아. 아니, 신용카드 많이 쓰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한 카드를 장기간 이용하면, 그리고 그치. 결제일에 잘 갚으면 신용도에 반영이 되지만 결제하는 방식은 할부랑 일시불 결제를 놓고 보면 당연히 일시불 결제가 점수가 훨씬 더 높지. 그 생각해요. 할부라는 거의 시스템을 한번 봤을 때, 자, 요거의 장점은 있어요. 예를 들면 몸이 아파요. 진짜 근데 내가 당장 이만큼의 돈이 없어요. 아, 그럼 당연하지. 그럴 때는 당연히 해야지. 난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저걸 사면 기분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부를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. 갖고 있는 돈은 한정적이잖아. 그러면 할부로 샀다가 내가 돈이 생기면 중간에 상환해도 되잖아요. 아, 그러면 되지. 하지만 중간에 돈이 생기면 니네가 갚겠니? 아니면 다른 걸 또 할부 끊겠니? 전 다른 거 샀어요. 그렇지. 예. 아이패드만 사냐고. 펜슬 사야지. 그쵸. 그 위에 또 필름 사야지. 또 아이패드 옷 입혀야지. 또 아이패드는 레티나 디스플레이예요. 무조건 일단 모든 걸 다 할부로 사자 주의인 게, 일시불로 사야 될 것들이 되게 큰 금액이에요.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에 이제 도움을 받고 내가 먼저 갖게 되는 거니까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서 나는 그래서 할부를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생각하는데 요즘 무이자 할부도 너무 많고. 그러다가 갑자기 요즘처럼 안 좋은 시국이 사태가 터졌어. 근데 당장 이번 달에 일을 못하게 돼. 그러면 그 카드값 어떻게 할 거니? 갑자기 진짜 어려워지지. 마이너스 통장을 땡겨 쓰거나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카드값 메꾸고 카드론 빌려서 쓰게 되고, 이렇게 하다 보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. 나는 오히려 이제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로 좀 이제는 발전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할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내가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져요.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다. 아! 그럼 내가 빨리 다른 능력을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일을 좀 더 하던가 아니면 알바를 구하던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각나면 갑작스럽게 이제 자본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향평준화 되는 느낌이 생기죠. 돈이 많이 돈다 이거야. 돈을 한 푼이나 더 벌려고 하는 거죠. 돈이 많이 도는 거죠, 사회에. 그러면 이제 소비가 증가하니까. 그렇죠. 이 GDP,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성장한다. 지금 이 주장을 하고 싶은 거지. GDP를 말하고 싶었어요. 저는 그 생각도 해요. 왜 그만큼 오랜 시간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. 그러니까 할부 자체가 최고의 회사를 꾸준히 다닐 수 있게. 아,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. 사요! 사! 친구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하잖니. 네. 두 달만 모으면 100만 원이야. 그렇죠. 지금 식비나 뭐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또 꽤 있잖니. 한 달에 60만 원씩만 모아도 두 달 모으면 또 120만 원이야. 두 달 후에 사면 되잖아. 재테크를 할 때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돈을 모으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쓰는 것부터 먼저 배웠어. 일단 쓰고 나서 남은 거를 지금 저축하고 있지. 이게 잘못된 거란 거야. 그럼 그런 것들은 좀 틀어 막으라는 거지. 이게 좀 정리가 돼본 것 같습니다. 줄일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다 줄여보고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할부를 일단 털고 갚을 수 있는 개월 수를 좀 줄여보자. 할부는 정말 급박할 때. 누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축이 맨 마지막 아닌데 저축을 일단 위쪽으로 올리는 거. 그치. 이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갈등이들 내전 갈등 보면서 내 얘기다, 나는 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시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. 자, 그럼 저희는 갈등이들의 그 제보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또 다른 내전 갈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!